고향의 맛 엄마선 맛 몸에도 그리운 그 맛 제대로 내리면 신터버리 원칙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밥 먹어 밥 먹어 먹어 리틀 마닐라 거리는 유명세 탄 지 오래? 지나가면서 항상 봤어요. 아, 궁금했는데 완전 필리핀이에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못 보던 게 많아요.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길거리 음식. 필리핀 표 소시지에서 만두까지 거쳐 만나겠다. 그중 최고의 인기 메뉴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 필리핀 스타일이야. 필리핀 스타일이야. 더위 잡는 열대 과일은 기본 화룡점정 달걀 고명까지 얹은 이색 빙수는 그리움 달래는 달콤한 특효약이요 눈물 잡는 묘약이란다. 우리 필리핀 나라 또 봐서 친구도 많아요. 필리핀 음식도 먹어서요. 기분이 너무너무 괜찮아. 너무너무 좋아요. 미라마니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꿈의 여행지 프랑스. 설의 마을에 가면 몽주르. 프랑스 사람과 이웃 사촌되는 건 시간 문제다. 프랑스 학교에 등교 시간에 오시면은 이곳이 정말 프랑스인지 아니면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다니세요. 동양의 맛과 멋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이 가게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 한번 오면 단골된단다. Je viens ici aujourd'hui parce que j'ai un dîner avec des amis. Et je voulais acheter un petit présent, un petit cadeau en fait pour la dame qui nous reçoit. 친절한 사장님, 꼬마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쇼를 준비했다는데. 거기 서 있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럼 어디 여기 서 있으시면 돼요. 아, 뭐 프레? 예. 아, 오케이. 한, 두, 세. 기대하시라, 대문박도. 뜨거운 물살에 받으면 음에나 부끄러워라. 시선 집중, 관심 집중들이 오늘의 깜짝 쇼 대성공. 서막했던 분위기 역전되는 건 순식간이다. 유연한 예술 감각 둘째라면 서러워할 프랑스인들. 그들이 손꼽는 초절정 동양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베스트 원을 뽑자면 주거리. 예, 적분아. 혹시 영광의 일이 차지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것도 되고 해서 그 서예를 배우세요. 별그룹 비전 대형 구슬 역시 인기 품목 중 하나라는데 대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고 했더니 거실을 장식하는 포인트 액세서리. 프랑스에 있는 친구의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란다. La dame à qui je l'offre, je pense sera très très heureuse d'avoir ça dans sa maison. Ça lui fera un petit souvenir de Corée. 프랑스 마을은 서울 속 관광지로 유명해진 지 오래. 그래서인지 오전부터 손님들로 들썩인다. 우리가 브런치 메뉴는 한 20종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브런치는 아침과 점심의 합성어. 오전 늦지막히 여유롭게 식사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이름하여 브런치족들로 매일 발디딜 틈이 없단다. 아줌마들도 사실 오후에는 시간 많지 않거든요.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이렇게 브런치 모임을 주로 많이 해요. 아줌마라고 분위기 잡지 말란 법 있나? 오늘만큼은 나도 파리의 여인. 집안 걱정 있고 가족 걱정 있고 멋지게 살아볼란다. 아싸! 음식들이 다 가벼우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유럽의 어느 카페에 온 듯한 묘한 분위기를 만끽하러 온 손님들로 언제나 많은 사례. 막 피크닉스러운 그런 기분도 있고요. 네. 뭔가 더 그냥 자연과 함께 먹는 그런 느낌도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카페 2층엔 또 다른 프랑스가 숨어 있다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쪽이 와인바입니다. 와인바요? 네. 프랑스산 와인 250여 종류가 쫘르륵! 나 보기만 해도 취한다. 어, 취해. 기막힌 빛깔과 향과 독특한 맛. 삼박자 도로 갖춘 신의 물방울을 만날 수 있다니 이 또한 행운이라면 행운. 이건 저희 가게에서 네. 두 번째로 비싼 와인인데요. 네. 430만 원 정도 하는. 나 한 잔 준비해 놨을까? 사랑하는 님과 함께 달콤한 와인 한 잔이면 만사 오케이. 프랑스 목마른 또 언덕의 낭만까지 혀끝으로 느낄 수 있단다. 참 이쁘고 소박하면서도 아담하고요. 이국적인 음식과 요리가 참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프랑스까지 갈 필요 있나? 세계 3대 요리 대국의 진미, 별미, 특미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도 부지 기술한다. 제가 프랑스 갔다 온 지 한 6년 됐는데 네. 아, 그때 기분이 확실히 다시 되살아나네요. 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베테랑 셰프가 준비한 오늘의 스페셜 메뉴는? 아, 메인은 지금 리바이 스테이크 하고요. 그다음에 숭어구이 요리 나갈 겁니다. 예. 접시를 캔버스 삼아 펼치는 아름다운 요리의 향연. 이쯤되면 요리도 예술이란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당연지사. 아, 예쁜 걸 아까워서 어찌 먹을까?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라. 손님상에 나가면 자동관사! 나도 모르게 포크 행진 시작되고 감탄사까지 절로 이어지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기법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우아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멋진 남자 뭔가 일하고 싶어하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운동장 주변 골목골목에도 왼촌이 들어섰다는데 낯선 외국어 간판이 빼곡한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우즈베키스탄이야. 식당, 식당가.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곳의 정체는 중앙아시아 문화촌. 최신 개봉작 영화에서부터 인기 만점 주전부리까지 완빙. 꽃 피는 나의 살던 고향이 그리울 때면 찾아오는 제2의 고향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많이 와요. 이곳의 터줏대감은 샤리오식. 우즈베키 음식들이에요. 동대문에서 옷을 띄어다 팔던 보따리 상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지금의 중앙아시아촌이 만들어졌다는데 고향 소식도 듣고 취업정보도 교환하는 이곳이 바로 그들만의 사랑방이다. 아는 사람을 만나고 재밌게 조금 여기서 놀다가 다시 루시아 가야 해요. 타양살이 서름 달래줄 진한 버득하는 기분. 우리나라 김치격에 해당하는 국민 음식까지 없는 게 없다. 당근 살. 당근? 네. 이거 즐겨 먹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렵게 번 돈 고향 음식 사 먹는 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내 가서 뭐 사고 싶은 것은 갖다가 사갖고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부터 똑같아 안 해요. 세계화 시대의 조건, 국경의 벽을 넘고 편견의 벽을 넘는 것, 지구촌 한 가족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과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낮이면 4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중국 대륙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숨막히는 더위를 피해 떠나는 억만휴가 인파로 기차표는 연일 매진이고요. 중국 피서 1번지,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타이양산 대업곡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며 찜통 더위를 잇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13억 중국인들의 여름 사냥 백서를 VJ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밤낮으로 뜨거운 여름, 더위에 지친 당신 떠나라. 헤이메라. 이제 방콕 휴가는 그만. 기승을 부리는 찜통 더위, 13억 중국인들의 비서법이 지금 보게 된다. 초여름부터 시작된 이상기온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베이징. 햇빛은 보이지 않고 짙은 안개로 덮여 습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니 이건 오천 한주막이 다 없다. 어휴, 这天太热了，简直我这一出来就满头是汗，而且这天你看桑拿蒸得慌。 달아오른 몸을 식히기 위해 시민들이 향하는 곳은 도심 속 비서지 허우하이 호수공원.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는데. 咱们就是住这跟前是吧？哎，我这不是哪儿的都有。 사람들 모이는 곳에 구경거리 넘쳐나니 기류의 예술, 물로 붓고 실쓰는 명필가 발견. 수십 세기를 뛰어넘어 왕희지가 환생이라도 한 것일까? 메마른 길바닥 위를 물로 식히면 더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달인의 말씀. 한낮에는 불볕더위와 비지땀, 해가 지면 열대야와의 사투가 벌어지니 밤에도 여전한 돌가마 더위에 아이의 위도 쓴 생야탁 일수. 이열치열 땀으로 더위를 대체하기도 하니 달빛 아래서 쉘댄스. 밤바람 강바람 맞으면 난데없는 춤바람 부느라 호반에는 발디딜 틈이 없다. 안 더우세요? 本身在夏天应该出汗的时候把这人的身体的毒素啊应该就是说挥发出来你老坐在空调屋里呢把这人的身体这个汗都给逼进去了所以这身体非常不好 호수가 따라 꾸려진 먹자 골목은 잠 못 이루는 사람들로 부랴성.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하루 종일 온몸 끈적이도록 흘린 땀 식히는 데는 물 따라 바람 따라 즐기는 뱃놀이만한 게 또 없다는데. 天气太炎热了，出来划船现在。外面晚上，尤其是在划船湖面上，显得更加凉爽一点，有风。 긴긴 밤 달래주는데 야심한 게 또 있으랴. 더위 피해 행차하신 손님들의 출출한 속 책임지는 여름 먹을거리들 총집합. 성수기 절정, 연장 영업도 부지기수다. 从下午5点半至晚上12点多，一般就是说还在排着队等着座位呢。 우리야 성수 불티나게 팔리는 요리도 있었으니. 이거 그냥 河粉,
这是大米做出来的粉，夏天经常有人点这道菜。 허기진 뱃속은 물론이요, 허전한 마음까지 달래주는 그 맛. 쇠고기 볶음국수, 허펌 빠지면 섭하죠.